Times. 오늘 가만 보니까 참 시그니처들이 파란만장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란만장한 시그니처 시리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비비킹입니다. 비비킹이라고 안 써 있어도 알죠? 그렇죠. 비비킹 루실 모델이죠. 예. 뭐 비비킹의 이제 그 기타 모델명 중에 가장 유명한 루실. 이게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에 했더라고요. 정말 오래됐죠. 예. 벌써 7년 전, 6년 전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15년도에는 이제 비비킹 서거 특집으로 예. 저희가 이제 뭐 서거 특별 할인 행사 이런 것도 했더라고요. 그좀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휴무하면서 할인하는 거좀 예.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걸 찾아봤는데 2014년도에 했었을 때는 그때는 깁슨 커스텀샵 비비킹이었고요. 예. 그때 저는 한비광의 활용지보, 이 한비광이라는 캐릭터는 그 열혈강호에 나오는 네, 그 무협 저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한비광의 활용지보. 그만큼 이제 자기한테 꼭 맞는 예를 들면은 뭐 관우의 청룡언어를 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활용지보 4.5. 선생님은 블루스 기타리스트라면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4.5. 뭐 소주 좀 해장국 좀 드릴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그때 이제 추모 특별편 했을 때는 선생님은 안타깝다. 네. 네, 뭐 이건 뭐 그냥 그거였죠. 저는 바이바이 비비킹. 네. 비비비비. 네, 비비비비. 비비킹. 네, 그래서 만점을 드렸어요. 이건 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기타 일행에 점수를 드렸다기보다 헌정하는 네. 리뷰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에피폰에 비비킹 루실을 하게 됐는데 루실이라는 이 이름의 명칭? 유래는 네, 저희가 그 리뷰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비비킹이 젊었을 시절에 클럽 공연을 갔을 때 불이 났죠. 네, 클럽에서 이제 투닥투닥 그 난로가 있는데 남자 둘이서 루실이라는 여자를 두고 둘이서 이제 투닥투닥 네, 싸운 거예요. 넘어졌어요. 아, 내가 나랑 데이트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해서 넘어졌는데 이제 불이 붙었죠. 목조 건물이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비킹이 나가다가 보니까 잠깐만 내 기타 해서 저 하나밖에 기타를 없는데. 야, 나 가난하고 지금 저거 기타 큰일 난다 저거 네. 없으면 그래갖고 그 불길을 다시 뚫고 들어가서 기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폭삭. 조금만 늦게 이제 들어갔거나 나왔으면은 뭐 루시리 문제가 아니고 뭐 지금 네 비비킹 추모 특집을 하기도 전에 네, 전에 그냥 네, 아주 오래 전에 네. 네 그렇게 가실 뻔했었던 그 기억 때문에 기타를 들고 무너진 건물을 보면서 아 내가 아무리 기타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리. 이게 아까 걔네들이 뭐 때문에 싸운 거였더라. 그래 루실 옌 루실이야 이렇게 된 거죠. 빅토리아보다는 좀 파란만장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루실도 비비킹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몰라. 그 남자들 둘이 싸웠던 가상의 여인네. 그렇습니다. 인기 많았던 여인네. 그리고 이제 슬래시의 빅토리아는 도둑. 기타 훔쳐간 도둑 이름. 아주 별일입니다. 별일이야 진짜. 이게 무슨 야 아주 이 네이밍 센스들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루실이었고요. 루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뒤에 아웃풋이 두 개로 나가는 예. 스테레오 타입의 아웃풋이 굉장히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이고 이거 뭐 지금 부기 몬스터의 최양석한테까지 전화 걸어보고 난리 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비킹 연주 사진을 보면 여기다 꽂고쳐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이게 모노고 이게 스테레오였더만요. 아 그게 이제 모노 스테레오가 네. 늘 같은 위치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느 건 없는 게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어느샌가 우리 에피폰은 이게 모노고 이게 스테레오로 바뀌어 있더만요. 아 그렇군요. 그때는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플라스틱 플레이트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모노 스테레오 써 있었는데 지금 안 써 있군요. 지금 안 써 있고 더 아 진짜 헷갈리게 또 뭐 이렇게 근데 심플한데 이건 헷갈리는 건 써줘야지. 이 뭐야 이게.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이거 뭐 구입하시는 분들은 형광 테이프라도 이렇게 붙여서 네 뭐라도 하나 티가 네, 나게 이렇게 해주시고 뭔가 약간 스테레오에는 네. 줄이라도 한 줄 더 긋는 그러니까, 걸로 예, 뭐 그렇게 식으로 네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 예. 그래서 모노에다 놓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 그냥 기타, 네, 기타 치듯이 사용하실 수 있고 스테레오로 이제 잭을 하나 더 뽑게 되면은 거기 원래 써 있었는데 여기 스테레오 네. 그리고 브릿지 픽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면 이렇게 내리면 브릿지에서 다른 스피커에서 나오고 프론트에다 놓으면 원래 치던 뭐 스피커에서 나오고 네. 가운데다 놓으면은 양쪽 스피커에서 나오고. 다 나오는 뭐 그래서 그 스피커를 다르게 세팅해 놓고 네. 이제 벌려 놓으면은 독특한 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베리톤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했으니까 참 사운드에 네. 참 심혈을 기울였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그 유저빌리티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베리톤도 이제 보면은 베리톤이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톤이 점점점 저세상으로 가면서 네, 다 점점 사라지죠. 예, 네, 근데 이게 뭐 톤이 깎이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 캐파시터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 갖고 그거에 따른 그 나치백 해갖고 그 프리퀀시를 조작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데도 저세상으로는 가요. 네, 점점점 뭐가 네. 네, 약간 되게 독특한 네. 그런 사운드들을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 그리고 네. 1번이 기본이라고 보충하시는데 1번은 바이패스입니다. 네. 네. 이 픽업의 고유 소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레오 아웃풋과 저 베리톤 스위치가 루시엘의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없대는 것도 참 독특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겁습니다. 이게 무겁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4.07인데 이것도 무겁다 무겁다 했지만 저희가 예전에 했던 리뷰를 찾아보면은 4.2, 4.3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거기 이게 네, 그나마 낫다. 네, 낫다. 그나마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편리하게 여기 점검창이 있습니다. 네, 루시는. 그렇습니다. 편의성을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까먹고 어느 어느 부분에서 부분에서는 또 올리고 그런 것들이 요거 있어서. 좋고요. 요거 참 안정적인 테일피스. 아, 참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스펙 소개하기 전부터 네. 워낙에 특수한 스펙들이 특수한 많아서 많아요. 미리 한번 예습을 좀 해봤고요. 전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23만 3천원 지금까지 했었던 슬래쉬의 레스폴 모델들하고 가격은 아우, 완전 똑같네요.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8cm, 무게는 4.07kg, 두께는 42에 조감 아치탑 아치팩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아유, 그러네. 48이 나옵니다. 네. 12 프레티 뚤레는 81이고요. 바디는 파이브 플라이 레이어드 메이플, 네, 브레이싱은 스프루스, 센터 블락은 메이플 이렇게 되어 있죠.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라운디드 C쉐입 넥입니다. 우와. 크롬 오토매틱 그린 키스톤, 아 그린 아니고요. 네, 골드. 네, 크라프텍 너트가 43mm 너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지판은 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알리코, 클래식 프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식스 포지션 베리톤 스위치, 3웨이 에피폰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피폰에 락톤, 튜너매틱 브릿지에 TP6 스탑바, 파인 튜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특이사항이 스테레오 아웃풋이 적용이 된다는 거.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타가 까만색이라서 이렇게 자꾸 만지면 우리 최피디님 신경질 내는데 그쵸. 자꾸 만지게 돼. 이거 다 보여줘야 되니까. 까만 기타가 진짜 뭔가 지문도 잘 찍히고 예, 그래서. 까만 기타라서 안 훔쳐갔나? 네. 자, 지금 1번에다 놓고요. 풀 볼륨으로 앞으로 프론트 픽업. 비비킹이 잘 쓰는 포지션은 2번입니다. 네. 기력이 살짝 쇠한 네, 듯한. 쇠한 듯한. 3번은 좀더 쇠하게. 오, 프레드 킹도 3번 많이 쓰죠? 안드로메다. 예. 뭐 없어졌죠 다. 그러니까 바이패스에서 구식 전화기 톤까지.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구식 전화기 예. 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죠. 자, 디피 커브로 다시 한번. 매크로 돌리는 거 힘들죠. 예, 좋습니다. 아, 선생님 매크로 돌리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누가 이거 베리톤 만져주지도 않아. 하고 치고 하고 치고. 아, 불편해. 마샬이고요. 또 해주세요. 뭘로 할까? 아, 좋다.
또 있어. 와 진짜 90. 예. 아 리어 픽업 이거. 바이패스. 오, 두 개 들어갔네. 가운데. 와. 아, 선생님 매크로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매크로도 잘해야지 또 악플 달려. 매크로 거지같이 한다고. 아. 아, 오늘 매크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번하고 1, 2, 3만 사용하겠습니다. 4, 5, 6번 약간 안드로메다라. 네. 자, 1번에 듀얼 트위니볼브고요. 듀얼 듀얼리스트 밟았습니다. 자, 1번. 자. 좋다. 레드락까지 들어볼까요? 비비킹 선생님은 이 검지 손가락 힘이 남들의 몇 배 센가 봐요. 아. 이걸로 두음 좋게 하다. 어, 좋네요. 맞아요. 기타 참 잘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자, 네, 아 마샬, 진짜 활용도가 정말 예, 많은 사운드예요. 마샬 게인도 들어볼까요? 괜히? 네. 게인이 뭐 아주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만 아, 그렇지만 네, 그래도 뭐, 네, 충실한 네. 게인 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밴더도 이거 한 0, 1, 2, 2에다 놓고 가운데에다 놓고 2 기타는 좋네요. 자 이건 블루스를 연주해봐야 되는데 2번에다 놓고 1번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론트 리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블루스를 한번 시블루스. 보는 만에
좋습니다. 와, 좋네요. 간만에 김비비병원. 감사합니다. 네, 이런 멋진 브러쉬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 이제 슬래시 이어서 오늘 비비킹의 루실까지 정말 멋진 아티스트 시그니처들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걱정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왜 이제 에피폰은 아닌데 에디 반 헤일런까지. 오늘 뭐야 라이너 슬래시의 비비킹의 에디 반 헤일런 오늘 난리 났습니다. 너무합니다. 자, 선생님 한 줄평 드리도록 할게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여러 톤이 있지만 전부 블루스 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질 확실하네요 기타가. 성질이야. 성질도 사는 거죠. 저는 이 베리톤 스위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 쓸만한 톤들. 네, 옛날에는 그냥 그 기본 말고 정말 점점 없어지나 보다. 네. 이랬는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 톤을 매크로로 들려주시니까. 네. 예전에는 약간 잘 못 느꼈었던 활용도의 감성이 오늘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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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e 입니다. 아주 아주 베리에이션이 많은. 네,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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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e. Bye bye BB King.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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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e. 죽인다. 아 그러게요. 저 무슨 뭐 중학교 때 인우 학생 저 비비킹에 대해서 시 좀 써와. 바이 바이 비비킹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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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거의 포스터 문구 같은.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자 스쿼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야 이 가격대에 이런 점수가요? 자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9, 네.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0입니다. 와 네. 80이야?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5 해서 총점은 78, 평균 점수 79점입니다. 와, 거의 이 가격대 최고 점수인데 이거?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사운드는 27, 27 충분히 나올 만하다 생각해요. 좋은데 가성비 19, 18. 와 이게 대단. 생각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18 주면서도 너무 많이 주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선생님이 19 주신 거 보고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리톤이랑 스테레오 사운드랑 이런 것들이 아까 매크로를 돌려보니까 정말 다양한 다 쓰고 있어요. 와 너무너무 다채롭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편의성 부분에서 18, 18이 나왔어요. 뭐 디자인은 뭐 사실 크게 별거 16, 15 뭐 그냥 검은색 기타죠 뭐. 검고 큰 기타지 뭐. 이랬는데 와 이게 가성비랑 편의성에서 장난 아닌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 79점, 거의 80점에 육박하는 이 가격대 거의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비비킹 루시엘 오늘 엄청난 스쿼드 성적을 거뒀음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의 놀라운 시그니처 시리즈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할 프랑켄슈타인 모델입니다. 프랭키 모델. 누구 건지 잘 아시죠? 네. 에디 반 헤일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EVH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